안녕하세요, 띠오입니다. 이 비디오는 무쇠 뿔처럼 예술가로 살기 시리즈를 찍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티븐 쇼의 The Nature of Photographs라는 책입니다. 사진의 본질이라는 책이고요. 처음 봤을 때 그 존 스카울스키의 그 The Photographer's Eye라는 책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존 스카울스키의 The Photographer's Eye의 영향을 받은 책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존 스카울스키는 그 모마의 비평가로서 큐레이터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특히 그 사진에 있어서 그 윈도우와 미러, 그러니까 창과 반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진을 구분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 책은 어떤 그런 사진의 요소들을 규정하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언어에서 문법을 얘기할 때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정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어, 뭐 목적어, 보어, 동사 뭐 이렇게 그 정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진에 대해서 어떤 그 구조적으로 정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이제 반전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서문에는 이 책은 어떤 사진의 컨텐츠, 그러니까 사진의 어떤 찍힌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차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그 수준으로 사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hysical level, 그래서 물리적인 그 수준, depictive level, 묘사적인 수준, 그리고 mental level로 구분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이 mental modeling,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전이라는 거는 이 physical, depictive level이 결국에는 이 mental level에 어떤 수렴한다라는 그런 반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반전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진의 피지컬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사진의 물리적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사진이 이 책에 인쇄가 돼 있긴 하지만 어떤 이 물리적인 이 종이에 인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을 가지고 있죠. 색깔도 하나의 물리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이 종이에 이 잉크에 반사된 것이 제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색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흑백 사진이냐 컬러 사진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사진은 어떤 이런 정해진 그 바운더리가 있죠. 2차원 세계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현실 여기 이 찍힌 이 그림의 현실 장면은 3차원인데 2차원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그 톤도 하나의 물리적 요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depictive level이라고 해서 묘사적인 그런 수준의 사진의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그 묘사적인 성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flatness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진의 시각적 깊이예요. 저기 멀리서 분명히 이거는 물리적으로 2차원적인 요소지만 시각적으로 저 뒤에 있는 그 집과 이 바로 앞에 있는 차에 어떤 시각적인 깊이가 있죠. 그거를 이제 flatness라고 하고 frame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세상은 이 장면을 찍은 그림은 더 많이 있죠. 근데 이거를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fram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장면은 보이지 않고 여기 사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요소만 요소를 이제 frame 요소라고 하고 time이라는 건 뭐냐면 이 순간에 어떤 그 시간이 찍혔다라는 건데 좀 이해가 쉽게 그 분명한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정말 찰나의 순간 보면은 이제 뭐 몇천분의 1초로 찍힌 그 셔터 스피드로 찍힌 사진이고 반해서 이거는 한 2초 정도 노출을 시킨 사진 그리고 이거는 이제 6분을 노출 시킨 사진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이렇게 확 들어왔을 때 나가기 전에 딱 멈춰져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철 구조물들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커스예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묘사적인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시각적 깊이와 그리고 프레이밍 그리고 시간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묘사적인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치 그 문법 책에서 그 언어의
요소들을 규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규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뭐 언뜻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다 알고 있는 얘긴데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사진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사진들을 첨부해서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해서 좀 간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이 책은 스티븐 슈어가 강의 내용을 책으로 사진책으로 이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이 멘탈 레벨 심리적 수준에 수렴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멘탈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 사진을 봤을 때 어떤 심리적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아 산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정신적인 부분이죠. 결국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멘탈 레벨이라는 것은 그리고 앞에서 말한 피지컬 레벨과 데픽티드 레벨 그러니까 물리적 요소와 묘사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이 멘탈 레벨에 영향을 주고 또 멘탈 레벨도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게 묘사적 수준에서 보면은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깊이를 갖진 않죠. 아주 저 멀리 있는 쓰레기를 찍은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바닥에 있는 걸 찍었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사진은 아니에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현대사회의 그 소비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자연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버려진 쓰레기를 자기와 동화시켜서 어떤 자기 존재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록 비주얼적으로는 시각적인 깊이가 깊진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사진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사진은 비주얼적으로는 깊이가 있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정신적으로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비록 비주얼적으로 깊이가 있더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깊이가 없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요소나 묘사적인 수준들이 멘탈 수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멘탈 레벨이 앞에 있는 물리적 요소와 그런 묘사적인 요소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은 정적이죠. 변화가 없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멘탈 요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스티븐 슈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사진가로서 혹은 관객으로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보다 각자의 기준에 맞는 좋은 사진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챕터가 멘탈 모델링이라는 그런 챕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사진을 볼 때 그 심리적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런 심리적 작용을 자기가 예를 들면 사진가가 원하는 대로 혹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그 수준 Physical Level, Depicted Level, 그리고 Mental Level의 요소를 잘 이해하고 심지어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보다 풍부한 그 작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보셨다시피 글이 조금 있고 그리고 그 글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꼭 한 번쯤은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진들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 책 자체로 그 포토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관한 사진책이죠. 모마로부터 알려진 대표적인 사진 작가인 스티븐 쇼어인 만큼 굉장히 큐레이터들이 좋아할 만한 방식과 언어로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진을 접근하기보다는 굉장히 분석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멘탈에 대해서 정신적인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과연 어떤 그 분석적인 요소들이 분석이 어려운 그런 멘탈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스티븐 쇼어의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티븐 쇼어의 The Nature of Photographs라는 책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리고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다른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